온게임의 라이벌전 이제 2차전이 벌어집니다. 한 경기, 1경기 끝난 이후에 선수들을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좌측에 1패한 강도경 선수 얼굴 좀 보죠. GG를 선언한 순간에선 조금 당황한 표정이었는데 네. 뭐 잠시 쉬는 동안 충분히 어떤 그 컨디션 회복할 수 있죠. 이 정도 되는 고수는 그렇죠. 예, 장기적 끝에 패한 게 아니라 그냥 너무 허무하게 진 거였다 보니까 아주 큰 충격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네, 그 투수도 홈런 한 방 맞는 게 낫죠. 그 연타를 안타를 맞으면서 안타 연타 허용하면서 점수를 주는 것보다 깔끔하게 홈런 한 방으로 지는 것이 어떤 그 심적인 데미지를 회복하는 부분에서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강도경 선수를 만나봤고 베르트랑 선수 지금 어떤 그 분위기일지 저 그 예. 선글라스를 딱 벗어보면 아 볼 텐데 역시 선글라스에 베일에 가린 실력에 또 선글라스에 가린 눈초리예요. 예, 그 세르게이 선수가 그 처음부터 빨리 업그레이드를 잔뜩하는 뭐 일종의 깡패질럿으로 강력한 인상을 나타냈다면은 네. 베르트랑 선수는 이 토종 적이라고 불리는 강도경 선수를 아주 쉽게 이겨버리는 이런 강력한 임팩트를 줬죠 지금. 베르트랑 선수 기대가 됩니다. 저 선글라스 속에 감춰진 눈빛은 어떤 눈빛일지 기대가 되는데 많은 팬들이 또다시 2차전, 1차전보다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2차전 시작합니다. 2차전 경기장면 들어옵니다. 먼저 강도경 선수의 본진입니다. 강도경 선수 7시입니다. 7시 강도경 선수 서구 그리고 이에 맞서는 베르트랑 선수는 대각선입니다. 대각선 1시입니다. 1시에 베르트랑 선수 테란 7시 강도경 서구 1시 베르트랑 테란 1시 7시 대각선입니다. 네, 위치상으로 따지면 뭐 강도경 선수가 좀 괜찮게 됐네요. 네. 예, 베르트랑 선수 그러니까 강도경 선수가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베르트랑 선수의 전략이란 것이 그 언덕 플레이거든요. 예, 언덕에다가 뭐 초반에는 이제 베럭스라고 해갖고 입구 틀어막고 저글링도 못 들어오게 이제 대충 방어하면서 언덕에다가 이제 베럭스를 뭐 한두 개 올려가지고 막 뮤터 띄우니까 머리 한 부대가 이미 언덕에 진치고 있더라. 뭐 이런 상황을 굉장히 두려워했었는데 언덕으로 베르트랑 선수가 플레이를 한다고 해도 그 언덕에 올려서 예, 생산해낸 그 유닛들이 강도경 선수의 일꾼을 공격하기까지의 타이밍이 굉장히 오래 걸리죠? 이런 정도 관계는. 네. 네. 강도경 선수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도경 선수 7시에서 11시 쪽으로 먼저 오버로드를 보내고 있습니다. 1패한 강도경, 베르트랑 선수 지금은 서프라이즈 포우를 먼저 만들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요. 전통적이라고 할까요? 이 맵에서 대부분의 테란 유저가 입구를 좀 막아주는 방식으로 하는 거와는 달리 그냥 만드는 모습. 예. 그냥 평소에 그냥 커맨드 센터 옆에 만드는 것처럼. 또 막네요, 또. 예. 예. 아, 앞쪽에 또 건물을 건설 중이었나요? 자, 앞쪽 입구 예. 보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베럭스로, 입구를 막으면서 이제 차근차근 경기를 진행하고 예. 있는 베럭스 선수. 지금 이거는 입구를 막는다라고 했을 때는 아주 썩 효율적인 형태로 막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빠른 머릿놓치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이죠. 예. 네. 자, 입구 부근에 건물 건설하고, 베럭스를 건설하는 예. 모습이었고, 자, 미니맵을 보면 지금 투바락스로 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런 것 같네요, 베르트랑 선수. 네, 강도경 선수의 본진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트랙터 이후에 스포닝 풀을 건설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고. 아, 예, 그러나 강도경 선수가, 예, 베르트랑 선수, 아, 예. 오버로드와, 그렇죠. 오버로드의 진행 방향을 보고 싹 빼는 거죠, 지금? 네. 그, 지난주에 이근택 선수도 이제 오버로드를 그냥 지나가는 길 위로 뛰어서 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강도경 선수도 약간 방심을 했을까요? 좀 언덕 위쪽으로 숨어서 오버로드가 정찰을 충분히 할 수 있었거든요. 네. 야, 이건 장기전 양상이 되게 되면은 베르트랑 선수의 그 어떤 이 생산력이라는 거 진짜 장난 아니거든요. 예, 굉장히 진짜 왜 저그 유저하고 테란 유저하고 그 둘이서 계속 유닛을 바꿔치기 하는 상황이 되는데 베르트랑 선수는 그 유닛 카운트, 그러니까 인구수가 굉장히 점점 쌓여요. 네. 예, 그 왜 그러냐면은 쉬지 않고 계속 그 SCV를 생산을 해준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예, 멀티를 하고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멀티 하나를 딱 하게 되면은 그 이후에 어떤 자원량이 베르트랑 선수는 이, 그 일꾼이 하도 많으니까 진짜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아, 그런데 오늘 강도경 선수, 베르트랑 선수의 어떤 스타일을 잘 몰라서일까요? 만약에 베르트랑 선수가 이 맵에서조차 머린 매딩 러시를 말이죠? 혹은 지금 팩토리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아, 예, 팩토리를 만들고 있죠. 언덕에 날리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예. 자, 팩토리 만들고 앞쪽에는 베르트랑 선수 구를 만들었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강도경 선수의 본진에 정찰병이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레어를 업하는 장면 확인을 하고요. 멀티까지도 봤습니다. 그러나 베르트랑 선수가 지금 원베럭에서 빨리빨리 태크트리 올린 것도 아니고. 그렇죠. 투베럭이죠. 예, 투베럭이고. 그리고 지금 타이밍에 팩토리 만들어 언덕 날려가지고 벌쳐 생산해서 간다 해도 달려가기에 거리도 상당히 멀고. 이렇게 되면 강도경 선수가 뮤탈리스크를 뽑거나 하면은 충분히 막아낼 수 있는 타이밍이 되거든요. 아무래도 생소한 데뷔일 수밖에 없는데요. 네오블레이즈 베르트랑 선수 어떤 데뷔를 데뷔책을 준비해 왔을지 기대가 됩니다. 아, 그러나 베르트랑 선수가 워낙에 진짜 이 한국인 테란 유저들과는 다른 플레이, 색다른 플레이 같은 경우도 타이밍이 많이 다르고 이런 플레이를 하다 보니까 방심하고 있다가 또 그냥 당할 수가 있는 게 강도경 선수가 첫 번째 경기 같은 경우도 말이죠. 이렇게 보면은 강도경 선수가 이제 구드론으로 플레이를 했고요. 네, 그러면서 앞마당 먹는 이런 식으로 했고, 베르트랑 선수 이렇게 정찰해보니까, 아! 99배럭이네? 예, 어제 뭐 89배럭이건 99배럭이건? 네. 그러면은 아주 초반에 강도경 선수에게 타격을 만약에 저걸리 때문에 못 줬다 싶으면은 테란 유저들이 이제 러커를 우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막 팩토리도 올릴라 그러고 뭐 입구 쪽에 뭐 벙커를 뭐 바로 짓진 않더라도 뭐 준비하고 있다든지 뭐 등등 해가지고 테란도 이래저래 좀 러커에 대한 대비를 하는 편이지 밀고 나오지는 잘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 수비를 하면서. 근데 베르트랑 선수 그냥 팍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예. 그렇네요. 그런 거에 강도경 선수가 어? 나오네? 이러면서 이제 당한 느낌 같은 게 있었거든요. 첫 번째 로텐 경기가. 네. 자, 벌처 하나를 보내서 1군 공격해봤고 이미 스파이어는 완성됐습니다. 강도경 선수. 네. 베르트랑 선수의 뭐 현재 빌드 오더상으로 봤을 때는 투바락의 팩토리 가는 이런 빌드가 로템에서 만약에 했었다면은 머린과 탱크로 멀티라는 적을 강력하게 밀어친다. 예, 이런 의미가 강한데 지금은 팩토리는 언덕 위쪽으로 가 있고 또 나름대로 테크트리도 빠르거든요. 예, 굉장히 빨리. 예. 예, 완전 일사천리로 지금 예, 투바락인데 벌써 사이언스 퍼시런트가 완성이 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이죠. 하지만 뭐 본격적인 러시 없이 한번 두드려보는 작전. 예. 배터리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금 같은 경우의 투베럭은 내가 이렇게 투베럭이니까 정글링 러시 하지 마. 라고 예, 예, 강요하는 정도의 인상밖에 없습니다. 지금 예. 투베럭을 했는데 머린수를 보면은 그냥 원베럭에서 꾸준히 뽑아도 지금 타이밍은 저 정도는 나오거든요. 예. 예. 뭐 그런 의미에서 투바락인 것을 저글링으로 정찰하자마자 그 앞마당 쪽에 썬클러니를 만들어 놓은 강도영 선수 넣지 않습니까? 예, 약간 예. 나름대로는 투바락 예. 예. 전략이 성공을 한 것 같기도 하네요. 강도영 선수 스컬지를 만들었습니다. 스컬지 두 기. 그러니까 베트랑 선수의 본진 근처에 떠 있고 또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또 띄워놓습니다. 예, 베르트랑 선수가 첫 번째 로텐 경기에서 정말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강도경 선수를 아주 뭐 쉽게 예 타이밍이 좋았기 때문에 물론 이긴 거지만 좀 쉽게 이긴 것 같은 인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지금 상황도 베르트랑 선수가 이제 바이오닉 체제를 구축하면서 뮤탈리스크가 좀 모여서 게릴라전을 할만하면은 베스트리 나오고 이래저래 개발이 돼서 뮤탈리스크를 무력화시키면서 러커가 나오기 전 타이밍에 또 기막히게 머린 매직으로 뚫어버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하거든요 지금. 베럭스를 늘리고 네. 있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두 개를 더 짓는군요. 이미 두 개가 만들어진 상황. 그리고 사이언스 퍼실리티를 감춰놓으려 하는 듯 언덕 위에다가 옮겨놨습니다. 베르트랑. 예, 예. 그런 의도도 있겠고 뭐 본진이 보죠. 예, 본진이 좀 좁다는 의미도 있고 그리고 네. 시야 확보와 또 이 베르트랑 선수도 지금 언덕 러커를 나름대로 상당히 우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는 사이언스 퍼실리티 그리고 저 동쪽에는 예, 팩토리를 가서 네. 러커가 못 지나가죠, 걸어서. 네. 예. 막아놓는 의미도 있겠군요. 아, 강도경 선수가, 예, 뮤탈리스크 중심으로 어쨌거나 이제 체제를 잡을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본진에 또 이 블레이즈 같은 경우는 미네랄이 굉장히 많습니다. 10덩이나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4배럭 돌아가고요. 사이언스 패스를 나왔고, 이런, 그리고 이제 본진에는 그 값싸진 그 미사일 패를 엄청 지어놓고, 이러면, 뮤탈리스트 중심으로만 플레이한 강도경 선수가 좀 고독스러울 예, 것 같습니다 지금. 강도경 선수는 지금 뮤탈리스트 게릴라를 머린과 매딕이 철저하게 방어를 하고 있으니까 안 하고 있다고 말이죠. 머린과 매딕 베르트랑 선수의 머린과 매딕이 공격하고 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지금 게릴라전을 시도하고 있는데 베르트랑 선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이렇게 러쉬를 갈 수 있는 이유는 사이언스 베슬과 이레데이트가 개발이 됐기 때문이거든요. 네. 예. 자, 예, 본진 예. 방어 동시에 본진을 방어하면서. 바이오닉으로 러시를 가고 있는 베르트랑 선수 일단은 병력을 집결시켜놓고 공격을 하지 않습니다. 썬큰이 강하게 지금 봉선을 구축하고 있는 상황. 썬큰 예, 컬러니가 4개고 머린이 지금 한 부대 정도의 메딕이 3, 4개 정도밖에 없는 상황인데
베르트랑 선수가 위탈리스까지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동영 선수가요. 네. 예, 충분히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베르트랑 선수 안 들어가죠. 자, 위쪽에 또다시 베럭스를 띄워 놓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예, 지금 강동영 선수 이렇게 표정이 썩 좋지가 않죠. 예. 네. 야, 이거 내가 조금씩 말리는 것 같은 기분이 드네 하는 이런 표정이거든요. 베르트랑 선수의 어떤 지금까지 그 한국 게이머들과는 좀 다른 어떤 그 맥락의 진행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럴커 나왔습니다. 럴커 나왔고 럴커가 앞으로 가서 전진 배치. 아, 예. 이렇게 되고 보니까요. 베르트랑 선수가 그 제주 KBK에서 한국인 선수들하고 경기할 때의 모습들을 쭉 보면은 초반에 이제 이 아주 맹공을 펼쳐가지고 뭐 이렇게 경기의 결판이 나는 경기가 아니고 예, 후반까지 가는 경기에 있어서는 저기서 백토리에서 탱크 뽑아내고 머린들 언덕 장악하고 이러면은 진짜 저그가 예 가진 유닛 있어도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예, 특히나 이번 어떤 베르트랑 선수의 모습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적당한 타이밍에 저그가 럭커를 확보하기 전에 무슨 멀티를 파괴시킨다든가 이런 모습은 아니었지만 말이죠. 이 럭커가 나오는 타이밍에 저그의 앞쪽을 아예 봉쇄를 했습니다. 지금 머린들이. 네. 예, 지금 위치에 서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은 보통 럭커가 나오면 저거는 여기저기 멀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멀티를 원천 봉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멀티는 지금 5시 한 군데 더 밖에 없습니다. 예, 안마당과. 이렇게 입구 쪽이 봉쇄가 되고 테란이 드랍십이 있는데 그 5시 쪽에 멀티가 있다고 해서 언제 또 그 멀티가 그 파괴될지 모르는 좀 위험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이제 탱크 만들었습니다. 탱크 아래쪽으로 내려갑니다. 일단은 보병의 어머를 받으면서 또 보병 일부의 보병은 또 아래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군요. 네. 5시 멀티 비겐 빠져있습니다. 5시 멀티 지켜낼 수 있을 것인지 강도경. 역시 뭔가 확실한 전략을 세워왔는데요. 베르트랑 선수. 네, 베르트랑 선수 사정거리 닿습니다. 아래쪽과 위쪽 동시에 공격해야 되고 있는 베르트랑 선수. 5시 멀티 깨지고 깨질 준비가 깨질 상황에 가까워지는데요, 강도경. 예, 이게 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베르트랑 선수가 그 예, 유닛 생산하는 어떤 힘이 진짜 굉장하거든요. 예. 예, 뭐 이 베르트랑 선수 인구수 이제 계속 쌓여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도 이렇게 된 상황에서 그렇죠, 멀티하고. 네, 상대편을 자신의 본진 근처에서 몰아낸 이후에 멀티하면서. 상대편의 어떤 지상 이동은 머린 부대를 막고 있고 뒤쪽에서는 또 머린과 탱크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예. 베르트랑. 특히나 강동훈 선수 같은 경우에는 테란의 그 바이오닉 경력을 럭커나 히드라리스크의 어떤 팀 싸움으로 잘 잡아내는 컨트롤로 유명하긴 한데 지금같이 베르트랑 선수가 워낙 좋은 위치에 말이죠. 머린과 메딕이 딱 있으니까 섣불리 럭커가 많이 확보되기 전에는 못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위기 관리를 강동현 선수도 이제 매우 잘하는 편이고 아주 이제 지능적인 어떤 전략적인 플레이를 또 잘하는 저그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요, 강동현 선수? 네, 5시를 지키기 위해서 럴커가 왔습니다만은 스캐닝 이후에 파괴됩니다. 럴커 파괴되고. 네, 강도경 선수 다소 당황한 듯한 지금 모습이거든요. 네. 강도경 선수는 사실은 세력권이 그 자신의 본진과 멀티 쪽으로만 국한되어 있는 상황이 상당히 좁혀졌습니다. 예, 네, 금방 같은 경우도 컴세 스테이션에 이, 레이더, 이렇게 딱 뿌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럭커가 버로를 풀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도망갔어야죠. 그, 약간 옆으로 이동해갖고 새로 벌어 해봤자, 아직까지, 예, 그, 이, 컴셋의 그, 이. 지속시간. 그렇죠, 예. 당연히 그거 강도경 선수 정도 되는 선수가 모를 리가 없는데, 예, 약간 좀, 당황해서 조금, 예, 제 컨트롤을 못한 듯한 플레이가 금방 나왔습니다. 육상이 봉쇄된 강도경 선수, 뚫어보려고 하고 있네. 럴커 뚫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도경 선수 뒤로 뺍니다. 럴커 히자리스크로. 동시에 공격 그리고 이번에는 저그입니다. 이제 어떤 상황 전환을 위해서 테란의 멀티를 봉쇄해야죠. 네. 자 이곳에는 저 드랍을 막을 만한 위치였습니다. 예. 지대 공 건물밖에 없죠. 역시 강동현 선수가 그냥 당하고만 있을 선수가 아니죠. 예. 자, 육상과 동시에 상대편의 멀티를 한꺼번에 공격하고 있는 강도경 선수. 예, 금방 같은 경우도 강도경 선수가 이렇게 이, 두 군데에서 이제 동시에 그 부대를 운영을 해주면서, 둘 중에 한 군데만 성공을 하면은, 뭐, 결과적으로 한쪽은 뭐, 페이크성 공격으로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예, 그 상대방에게 이제 결정적인 타격을 잘 주는, 예, 이런 플레이를 잘 보여주는데, 금방 같은 경우도, 야, 여기서 강도경 선수가 조금만 더 예, 꿈을 걸었으면은 네. 예,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상태가 될 수도 있었거든요 진짜. 자 언덕에서 도전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언덕 자신의 어떤 멀티 부분을 지켜내기 위한 베르트랑 선수의 어떤 안간힘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5시에서 어떤 자리를 피한
강동경 선수의 드론은 11시에 또다시 멀티를 시도하고 있고, 오버리가 예. 또 가는데 또 갑니다. 지금, 예. 예, 서로 간에 상대방의 공격을 무시하고 막 공격하던 상황이었는데요. 강도경 선수의 어떤 공격하는 병력들이 지금 회군하고 있네요. 네. 그렇죠. 예. 멀티가 이제 강도경 선수가 새로 하는 멀티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진이 전략적으로 가장 중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그러면 강도경 선수도 이 어떤 그 본진의 공격을 무시하고 자신이 공격을 할 수는 없는 거죠. 네. 주요 건물이 다 있기 때문에 병력의 어떤 공격을 잠시 중단하고 어떤 방어체제로 나서고 있는 강도경 선수. 하지만은 이미 본진 뒤에 언덕에서 포격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베르트랑 선수. 방어 채취 힘들어지죠. 뮤탈이 올 것인지 뮤탈이 와도 타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언덕을 계속 이어가고 있군요. 예. 결정 선수. 저그가 테란의 어떤 바이오닉 병력을 물리치기 위해서 다수의 어떤 대량이 저그의 또 특징이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어떤 상대를 할 수가 없게 여기저기서 난전만 이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강동현 선수는 유니스를 계속 이어가고 있고 예. 좀 전에 커맨드 센터 베르트랑 선수의 멀티를 한번 파괴하긴 했지만 그것만으로 테란이 무너지진 않거든요. 네. 자, 베르트랑 선수, 자, 건물을, 자, 예쁘게 지어놓고 있는 상황. 그리고 여기는, 본진이죠. 본진. 7시 본진. 강도영 선수의 본진 보고, 스포닝폰 파괴되기 직전. 예, 그리고 매딩으로 또 예. 멀티체크도 확실하게 하고 있고요. 그렇고요. 예. 강도영 선수, 분산되어 있었던 유닛들을 좀 모으느냐고. 예. 늘렸었던 거군요. 네, 여기서 본진의 어떤 그 상황을 해제시키지 않는다면 강정 선수 상당히 자원 채취라든가 주력 건물이 파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막네요. 네. 그래서 베르트랑 선수의 앞마당 쪽에서 지금 교전이 벌어지는 것 같거든요. 아, 이곳을 뚫어보려고 베르트랑 선수 해봤습니다만은 예. 럴커를 통해서 견제하고 있는 강도경. 예, 베르트랑 선수가 강도경 선수가 우려했듯이 어떤 초반에 언덕을 장악하는 이런 플레이를 보여주지는 않았지만. 예, 어쨌건 굉장히 그 저그가 상대하기에 좀 까다로운 그렇죠. 이런 예. 형태로 지금 경기를 잘해주고 있거든요. 지형을 잘 활용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은 진짜 뭐 하나 만화한 경기라고 할까요? 그냥 뭐 그냥 허무하고 싱겁게 경기가 이것도 이제 첫 번째 경기처럼 끝날 법도 했는데 강도경 역시 강도경이구나 싶은 게 굉장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아주 플레이를 잘해주고 있습니다. 강도경 선수가. 네, 강도경 선수의 어떤 주역. 아, 여기서 베르트랑 선수 드랍십으로 운영을 하는군요. 드랍십으로 예. 강도경 선수의 어떤 기대가 되는 자원줄인 11시에 공격하고 있습니다. 예. 앞마당 자원 채취도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현재 사실 그 베르트랑 선수는 원래 로텐같이 일반적으로 선수들이 많이 경기 연습 경기를 하는 맵 같은 경우에서는 드랍십을 잘 사용하지 않기로 예. 유명한 선수였거든요. 근데 네. 오늘은 또 드랍십에 대한 어떤 공격적인 성과도 보이고 있는데 역시 그 외국인 임요한 선수라고 할 만한데요. 그렇죠. 예. 저그 상대로 정말 강하네요, 이 선수가. 11시를 파괴를 했고 베르트랑 선수의 드랍십 이동을 합니다. 베르트랑 선수는 현재 1시 앞마당과 그리고 12시 부근에 있는 멀티 지역에 선멀티라고 했죠. 예. 진짜 예, 경기 스타일이 자유분방하네요. 그렇죠. 예. 자원도 안정적이고 병력 운영도 상당히 잘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예. 이 선수가 이제 외국인 선수들의 특징인 좀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좀 떨어진다 한국 선수들에 비해서 이런 평가도 있었지만은 지금 전혀 그렇게 컨트롤 못해주는 모습 전혀 보이지 않고 있거든요. 네, 강도경 선수의 어떤 주력 부대가 지금 언덕 위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또 드랍십이 강도경 선수의 그리고 여기서 스컬즈가 나왔습니다. 강도경 예. 선수의 본진 위기에 빠졌는데 강도경 선수 본진 병력을 뽑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야, 이것도 강동원 선수 전이요. 강동원 선수 전이를 상실할 것도 같거든요, 지금. 네, 그 예. 어쩔 수 없이 상황에 대한 돌파의 의미로서 드롭을 시도하고 있습니다만 본진 못 가죠. 본진 파괴되고 있기 때문에 못 갑니다, 강동경. 예, 그리고 저 예 오버로드에 타고 있는 병력들이 뭐 설령 엔트랑 선수의 본진. 본진형, 뭐, 팩토리도 있고, 이런 주요 건물 다 있는 본진형을 싹 민다고 하더라도 강동경 선수가 지금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이 멀티를 민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없죠. 또다시, 한시 앞마당 부근에 있는 곳을 공격하고 있는 강동경 선수 하지만 자신의 본진 완전히 파괴됐고, 그리고, 신색점, 자신의 칼라인 신색점은 멀티 부근에 약간 있는데 그나마 자원 채취도 안 되고 있습니다. 이 병력이 다예요, 강동경. 그리고 추가적인 병력 생산 힘들 듯 보이고, 언덕 위에서 탈카불을 뽑습니다. 역시 그 네오블레이즈에 대한 어떤 맵 연구와 연습을 베르트랑 선수가 엄청나게 많이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할만하다라고 얘기했군요. 베르트랑 예, 예. 선수 어떤 멀티 이후에 대량 물량을 생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힘싸움을 보는 이런 모습도 이제 외국 선수들이 잘 하지만은 저렇게 지형을 교묘하게 소수 병력으로 잘 이용하는 모습도 예, 보여주네요. 네.
아, 네, 몇 개 오버로 또다시 귀환을 하고 있고 강도경 선수 여기서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지 현재 자신의 진지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곳이 없어요, 강도경 선수란? 예, 그리고 베르트랑 선수는 베스트리 나온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이레데이트를 좀 사용해 줄 만한 타이밍도 됐거든요. 네. 예, 그러면 강도경 선수는 정말 없는 유닛이 더 없어지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시는 순간에 이레데이터 강도경 선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강도경 선수 여기서 어떻게 부활을 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상황은 불가능이라는 말로 표현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강도경 선수 이 경기를 뒤집을 수는 없겠네요. 예. 강도경 선수와 상대하는 베르트랑 선수 외국인 선수의 기존의 어떤 장점 더하기 맵에 대한 연구와 겸손함까지 있는 듯합니다. 많은 준비해봤죠. 강도경 선수가 워낙 잘하는 선수 아니까요. 밀리고 있는 강도경입니다. 야, 이 베르트랑 선수 아주 잘하네요. 이 맵에서 그 라이벌전에서는 저그가 오히려 많이 이겼고, 그리고 역대 테란데 저그가 뭐 8대 7이다. 그러면은 뭐 저그가 힘들다 해도 그래도 상당히 잘 싸운 편 아닙니까? 그리고 네. 강도경 선수는 이 맵에서의 경험이 상당히 많은 편이고 베르트랑 선수는 공식전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예. 야, 그런데 이렇게 거의 지금 뭐 압도적이죠. 예, 시종일관 강도경 선수가 밀렸거든요. 그 밀리면서 강도경 선수가 그 정도까지 반격하고 이렇게 플레이를 한 게 어떻게 보면 가상할 뿐. 아직 베르트랑 선수 이제 혼신의 힘을 당해서 앞서고 있지만은 이래 악물면서 혼신의 힘을 당해서 상대편의 항복선을 받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도경 선수의 기지라고 할 수 있는 바로 이거 단 한 군데에 불과한 상황. 예, 지금 보면은 그 베르트랑 선수가 그 선글라스도 이제 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땀이 이제 많이 흘러가지고 괴로운 모양이네요. 네. 베르트랑 선수 이제 지상병력이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군데군데 럴커가 이래도 있을 거 같은 상황이죠. 지금 럴커가 네. 아, 곧 뚫림이 시작합니다. 네, 러커 봉쇄선 뚫립니다. 네, 이리데이터에 의해서 뚫린 봉쇄선 더 내려갑니다. 썬큰 넷 정도의 일꾼밖에 없는 상 강도경 선수. 아, 표정이 변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체념한 듯한 느낌이 듭니다. 강도경. 예, 본진으로 또 드러남기 정도 지금 보낸 모양인데 새로 이 세트를 지으려고요. 네. 아, 이 상황 역전 안 되죠. 사실. 네, 디펜시브 머리는 앞세워서 갑니다. 썬큰 결국 썬큰 공격 당하는 순간에 지시. 강도경 선수가 자신이 어쩌면 가장 유리한 맵이라고 판단되던 이 네오블레이즈에서 접해왔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 제대로 한번 베르트랑 선수의 본진 공격해보지 못한 강도경 선수, 베르트랑 선수 대단한 플레이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차전에 이어서 2차전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게임 스코어 2대 0으로 앞서나가는 베르트랑 선수입니다.